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문화재와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대형 미디어존이 설치됐습니다. 민족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세계를 이어주는 고품격 문화예술의 이른바 핫한 공간으로 급부상할 걸로 전망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벽면에 설치된 초고밀도 화면에서 민속무용의 백미로 꼽히는 승무가 펼쳐집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그려낸 고해상도 영상은 값비싼 한 편의 공연을 보는 듯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미디어 공간에서 훨훨 날아다닙니다. 아름다운 자태에서 뿜어나오는 영롱한 빛이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300대가 넘는 모바일 기기 속에서 나비를 잡으러 뛰어다니는 고양이가 넘어지거나 뒹굴기도 합니다. 책장과 서책 등을 중심으로 한 18세기 회화 작품인 책가도에 예술성의 기술력이 더해졌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에 맞춰 선보인 전통문화 홍보 미디어. 문화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업으로 1년 만에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전통과 IT 강국 이미지로 국가 브랜딩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연계의 건강 활성화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입국자들이 한국을 처음 만나는 곳이란 공항 입국장의 특성을 살려 우리 문화재와 정보통신 기술력을 접목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기획됐습니다. 입국장 250m 정도의 거리가 고품격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꾸며지면서 정부 인사들도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에 대해 새삼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나라이지만 문화적으로 정말 앞서가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좋은 작품들을 그것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구현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입국장에 강렬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 등은 인천국제공항의 나머지 3개 입국장에도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함께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의 전통 문화 홍보 미디어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글로벌 명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